똥! 캬악! 후, 오늘 한 명 구했다. 여보, 아직도 그래요? 미치겠어, 진짜. 왜,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 너희 아빠가 요즘 똥을 잘 못 누셔. 어? 나 그거 알아요. 변비. 똥구멍에 막혀서 똥 못 사는 거 아닌가? 아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나 변비가 아니라... 얘들아! 슈퍼 갤럭시 울트라 똥차! 아, 손가락이 안 빠져. 오늘도 한 건 했구만. 아빠, 변비가 아니라 시질이야. 감사 인사는 괜찮아요.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이, 리아야, 좋은 아침. 아, 맞다, 리아야. 오늘부터 우리 학교도 아침마다 우유를 가져와야 하는데 착한 리아가 다녀올 수 있겠니? 아, 귀찮은데. 부탁 좀 할게, 리아야. 에?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야 해요? 학교 뒤편에 우유들 모아둔 장소가 따로 있거든? 딱 보면 할 거야. 가서 아무거나 한 박스 가져오면 된단다. 네, 알겠습니다. 어? 보자, 우유가 엄청난 게 많네. 에? 다른 우유 박스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녀석? 응? 뭔가 나처럼 고독한 늑대 같잖아. 너로 정했대. 여기 뒀던 우유 박스가 어디 갔지?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나서 버리려고 한 건데. 어, 내가 버렸나? 요즘 들어 영 가물가물하네. 오늘부터 우리 학교도 아침마다 우유를 마실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무럭무럭해서 아주 멋지고 예뻐질 수 있답니다. 엥, 여기서 더 멋져지면 좀 곤란한데. 아우, 근데 맛이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맛만 있는데 뭐가 맛이 이상하다는 거지? 아,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맛이야? 그래도 예뻐진다니까 먹어야지. 뭔가 맛이 이상하긴 하네. 아무튼 오늘 일교시 시작할게요. 책들 피세요. 네! 네! 20 더하기 30이면 맞춰보시죠. 선생님. 그래, 차별이가 맞춰볼까? 그게 아니라 저 화장실 좀... 저 따라가 봐야지. 맞다. 오늘 화장실 공사였지. 쌤, 어떻게 해요? 쌤, 1층 말고 2층은 화장실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 얘들아. 2층으로. 가자, 힘내라, 얘들아. 네. 쌤, 거기 아닌데요? 여기가 2층인데요. 왜? 분명 저 행동은? 아침에 아빠가 몸을 베베 꼬던 그 변비!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다들 내가 변비로부터 해방시켜줄게. 거기서.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조금 더 힘을. 늑대야, 일단 너부터 변비에서 해방시켜줄게. 다음은 너네. 받아라, 천년 죽이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차별아, 걱정 마. 너도 곧 변비에서 해방시켜줄 테니까. 아니, 이건 변비가 아니라 그냥 급똥이라고. 배가. 받아라, 카미가니의 격투. 이치로 크라트다. 병력동체. 김리야, 너. 이제 선생님만 남으셨네요. 김리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이 변비에 걸려서 해방시켜주는 것뿐인걸요? 변비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런 이런, 변비가 더 심해지기 전에 받으라! 키노카미 카구라! 똥무! 후! 모두 내가 해방시켰다! 더 이상 변비에 고통받지 않기를! 배가! 화장실! 화장실로 가야해! 이 정도 똥이면 내 인생 역대급으로 나온다! 최대한 빨리 가야돼! 도착이다! 이제 쌀 수 있... 저기... 제가 너무 급한데... 아, 저도 오래 걸려요... 저기... 말 걸지 마! 저기요! 사람 있어요? 나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좋아. 학교 뒤쪽에 있는 개구멍으로 나가서 다른 화장실로 가는 거야. 가자. 이게 왜 안 빠져? 저기요! 누구 없어요? 김리야. 너? 잘 걸렸다. 이 목소리는 진흙대, 차별, 댕댕이! 얘들아, 제발 나 좀 꺼내줘! 그래, 꺼내줄게. 너도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말이야! 예! 아직 참을 수 있어. 이 정도 똥침으로 날... 이 정도면 됐다. 가자, 얘들아! 속 시원해. 좋았나? 나한테 차에서 똥침 먹였겠다. 나 상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